네,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금융주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금리 상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나라 금융주가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6월 달에 세계 꼴찌를 했다는 소식 보셨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러시아는 이득을 봐서 올랐다고 하지만, 러시아 빼고 나머지 유럽의 모든 지수를 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거를 꼽기가 힘들었을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 수혜주건 뭐고 안 통하는 거죠. 지수가 다 빠지니까. 그런 것도 뭐 감안을 해야 되지만, 일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약간 그 방어주적인 성격과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보합이라도 기록을 하던가 아니면 약보합으로 시장 대비 조금 강한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바이오주보단 덜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네. 설마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제넥신보다 더 빠지겠어? 근데 그냥 같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그냥 아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가 유럽보다 안 좋고 세계에서 꼴찌라고 뭐 아르헨티나보다 더 빠졌다. 뭐 그걸로 핑계를 대기에는 그 기본적인 금융주의 성격과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는 그 부분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냥 아 금리 인상이면 금융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수가 20%가 빠졌어도 그래도 방어주니까 한 뭐 10%, 12% 정도 반 절반만 빠지겠지. 뭐 이런 생각. KB금융 21.36 빠졌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는 당연히 빠졌고요. 16.76, 우리. 그 다음에 신한은, KB가 제일 많이 빠졌죠. 신한 13.82. 그 다음에 신한 우리금융 하나 다 했나요? 하나. 하나는 20.20 빠졌고요. 뭐 지방은행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DGB. 15.44 빠졌고요. 그 다음에 BNK 부산이죠. 뭐 충청권에도 하나 만든다고 지금 운동 중이던데 충청권은 없습니다. 15.97. 자, 15%에서 특히 뭐 리딩뱅크라고 하는 KB금융은 21.36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 금융주가 방어주니 금리 인상 수혜주니 전혀 뭐 이게 방어주 역할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막히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게 왜 금리 인상 수혜주가 왜 수혜주인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단 베이비, 빅, 자이언트가 있죠. 베이비와 빅 사이에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베이비가 어린 나이니까 빅은 큰 건데 그 사이는 뭐가 없을까요? 베이비가 0.25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0.5를 빅이라고 하고 0.75는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0.25를 2호가 베이비하고 그냥 빅이 좀 저는 어색한 것 같아요. 베이비 어쨌든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되는 건지 빅 스텝을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미국이라는 선진국하고 금리 인상이 역전되거나 금리가 역전되거나 비슷해져 버리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베이비 스텝을 하고 있었고 15일 날 FRB는 0.75%. 그러니까 0.5가 빅이었는데 2호 단위잖아요. 2호가 베이비, 그 다음 0.5가 빅, 0.75를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라고 불리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서 지금, 아, 물가 인상이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구나를 여기서 체감을 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또 열리는데 7월 달에도 베이비가 아니라 최소 빅스텝 이상을 할 것이다. 0.5 이상.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4월달, 5월달에 열렸는데 베이비 스텝으로 갔습니다. 0.25, 0.25. 그 다음에 7월달에 있는데 한국은행이랑 FRB가 7월에 겹쳐요. 7월달에 금리 인상이 당연히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0.75를 했으니까 자이언트를. 그래서 사상 최초로 우리는 베이비 스텝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0.5 이상이 한 적이 없군요. 우리는 베이비 스텝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고 뭐 빅 스텝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빅 스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리 당연한 생각에 금리 인상 수혜주는 금융주래, 금융주 사자. 이런 단순히 공식대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워낙. 왜냐면 지금 갖고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50%에서 많은 건 70%까지 박살이 난 게 지금 수두룩한데. 그래서 안전처로 뭐 금융주를 택하자. 그래서 금리 인상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 한다고 하고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와, 그러면은 이자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당연히 상승할 거고 그럼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확대됩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항상 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예금을 받았는데 예금 금리는 싸게 주고 예를 들어 3%만 주고 대출 금리는 5% 받으면 2%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자 마진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좋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약 2주 남았습니다. 미국 연준은 7월 13일 날 우리나라 열리고 2주일 후에 7월 26일 날 FOMC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0.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저기는 자이언트 빅으로 막 괴물 발자국으로 가고 있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격차가 너무 확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4대 금융지주에 예금 맡기는 이유가 금리가 낮아도 왜 제2저축은행이나 뭐 제3금융권 안 가나요? 날릴까 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미국의 차이가 만약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 봐요. 당연히 다 미국에 투자하지 누가 한국에 투자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제 11월이 남았습니다. 7월 13일을 하고 나면은 7, 8, 10, 11 네 번 남았고요. 올해 미국은 9, 11, 12 겹치는 게 7월하고 11월이에요. 그래서 각각 3번 7월 달에 하고 나면 각각 3번씩 남게 되고요. 그래서 7월 13일과 7월 26일 날 둘 다 올릴 건 확실한 거고 얼마나 올리느냐. 한국은행은 최초로 빅을 가느냐. 어쨌든 올리는 거 빅이든 뭐 자이언트든 베이비든 올리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금융주는 금리 인상 수혜주니까 좋네. 자, 금융주에 베팅하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인상되니까 금융주한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부진한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골드만삭스나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미국의 그 금융주 그런 장기적인 추세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투자하신 저 PER, 저 PBR을 보고 항상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방어주라고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열매를 가져다 준 적이 없고 맨날 배신만 때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 저 PBR, 저 PER이다. 그런 거를 계속 심어주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가지고 참 이건 그냥 금융주를 소개를 해야 돼서 소개를 하는 건지 정말 개인 투자들에게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결과가 그랬으니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보통 요구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금리가 싸더라도 장기 자금의 금리를 높게 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 뭐 다른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게 IMF를 맞아봐서 그런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은행이 부실 채권 리스크 대비해서 쌓는 자금인데 이거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순이익이 감소하겠죠. 아까 예대 금리 마진 차에 의해서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이걸 쌓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예상해서 미리 쌓아놓는 거예요. 곳간에다가. 그 곳간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새로운 걸 못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대손 충당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2분기부터 금융사들은 충당금 추가 적립을 할 거다. 그러면 금융사들은 뭐 다른 사업을 할 돈을 은행에 묶어놔야 돼요.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날 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번 정권의 인사가 대부분 검찰 출신들이 많은 거 아시죠? 뭐 그런 게 작용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날카롭겠죠. 이번 정권에 들어서서 그 옛날에 그 매서웠던 그 금융 그 사기나 이런 것들 다루는 그 전담 팀도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합리적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라. 근데 이걸 한 다음에 바로 그 시중은행의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요즘에 그 변동 금리로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 그 뉴스 보면은 뭐 주담대가 8% 한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네. 5%로 바로 줄였습니다. 8%에서 5% 줄인 게 아니라요. 5점 중반대에서 5%로 딱 맞췄어요. 이걸 듣고 당연히 그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듣고 한 거겠죠.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말을 이게 지금 워딩입니다. 금융 감독원장의 대출 금리를 인상할 때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서 은행이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 주거나 금리 조정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23일 날 이제 기자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은행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약간 좀 침해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거기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정권에서 막 뭐 그 예전 전 정권에서 부동산 공개념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부동산 같은 사유 그 자산을 공개념을 도입할 수 있냐 막 이런 반대하고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맡기는 그쪽이었잖아요. 시장의 자율.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정한 것과 같이 공공적 기능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제 공공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은행이 혼자 뭐 순이자 마진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뭐 이런 거 그 위에 가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게 헌법에 있대요.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가장 정권 초기에 힘이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약 온다는 우려.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만 상승했을 때는 금융주에 오히려 약재다. 아까 금리가 인상되면 그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했는데 그거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물가가 인상되지만 그게 이제 천천히 회복의 어떤 속도에 맞춰서 인상이 돼서 내 그 자산도 올라오고 연봉도 올라오고 그래서 소비 생활을 제대로 하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조금 꺾이긴 했지만 급등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1300원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까지 오게 되면은 기업이 채산성이 약화돼서 기업의 대출에 신용에 문제가 돼서 못 갚을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뭐 부동산 거래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완전 서울 그 초중심권 빼고 지금 외곽부터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는 뭐 이거 싸게 증여하는 거 아니냐 아들 딸한테 그런 게 몇 건이 껴 있었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거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니까 주택담보대출 요즘에 엄청 홍보를 하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홍보를 할까? 안 팔리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있고요. 금리가 너무 오른 데다가 매매도 지금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를 받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도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부진한 상태. 그래서 지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그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기업 대출의 문제, 리스크, 그다음에 가계대출도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도, 그러니까 P 곱하기 Q 같은 개념이잖아요.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아니, 금리가 올라도 그 상품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고금리인데 대출을 이용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5%일 때 100명이 이용했는데 10%로 올렸는데 10명도 이용 안 한다. 그러면 10%로 올린 게 그냥 상품 홍보 전단지에 나올 뿐이지 은행은 상품을 못 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부분 정부에서 대손 충당금 쌓으라고 한다. 그리고 새 정권이 공공의 이익을 얘기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대출의 부실이나 기업과 가계대출이 안 팔리는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금리는 계속 인상된다고 예고가 이미 되어 있고 그 확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급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더라도 금융주 자체의 경기 방어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인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다음 달 7월 달에도 이런 약세가 이어질 것인가.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죠. 정유주도 그렇고 지금 금융주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손을 대려고 하잖아요. 정유주도 정유사 이익을 뺏어갈 수도 있다. 금융주도 금융사 대손 중단금 쌓아라. 그리고 대출 예대마진 너무 차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방어적인 능력 그리고 뭐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분 이런 걸 다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유주나 금융주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손을 대고 제재를 가하는 쪽은 굉장히 이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덜컥 금융주를 사기에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불렸던 금융주가 부진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